많이 없으니까. 색깔 되게 잘 나왔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탈색을 할 건데요. 탈색을 하고 염색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탈색 두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탈색 두 번이나 해요? 네, 그럼요. 탈색 두 번 해야죠. 네. 왜냐하면 탈색 한 번 가지고는 색깔이 막 예쁘게 나오기보다는 두 번 정도를 해주셔야 색깔이 원하는 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탈색을 먼저 빼보고 네. 색깔을 이제 맞춰볼게요. 네. 원하는 색깔로. 네. 네. 아무튼 오늘은 탈색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촌스럽다. 네, 지금 이제 탈색을 이제 한번 입힌 상태고요. 네, 두피는 좀 이따가 연결할게요. 시간은 이제 거의 한 40분 정도 봅니다. 30분에서 40분 보는데 지금 전에 어둡게 한번 입히셨어가지고 얼룩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룩을 조금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은 얼룩이 좀 있는 부분에 염색 이제 탈색약을 좀 덧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이 좀 이제 얼룩이 잡히니까 한번 빼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두피를 이제 연결하고 있는데요. 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탈색을 하고 나면 보통 이런 스티머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색깔이 더 빨리 나오고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한번 두피 연결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이제 헹구겠습니다. 마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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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네. 야, 왜 뭐, 앉아를 뭐지? 앉아! 앉아! 옳지!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탈색 한번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얼룩이 좀 있게 있죠? 지금 블랙으로 염색을 했던 머리라 이렇게 얼룩이 좀 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으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좀 얼룩이 많이 져요. 그래서 블랙 빼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탈색을 이제 한 번 더 해서 이제 얼룩을 좀 많이 최대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염색으로 이제 색깔을 덮으면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탈색 들어갈게요. 8시 33분이에요.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네요. 얼룩도 많이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피 연결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탈색 두 번으로 블랙 염색을 빼봤습니다. 그래서 얼룩을 많이 잡아놨고요. 이제 이틀 뒤에 염색을 해서 제가 또 색을 바꿀 거예요. 그때는 또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앞머리만 자르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탈색 두 번 블랙 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예쁘게 잘 됐어요. 이제 이틀 뒤에 다른 색으로 염색하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색깔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 보정한 건 많이 없으니까. 색깔 되게 잘 나왔죠, 여러분들? 색깔 되게 잘 나왔다. 이틀 뒤에 이제 염색하면 되겠다. 오케이. 마음에 드세요? 네. 완전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파샹. 파샹. 이거 이쁘네요. 잠깐만, 영상은? 네, 영상입니다. 아,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끝.